준비도 좀 결국은 늦춰진 장윤철 가야죠. 그렇죠. 어차피 꼬일 수밖에 없었어요. 프로우정 차를 당했고 그리고 옵저우정 차를 당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던 장윤철 선수인데, 장윤철 선수도 마지막 희망이다 보니까 한방 가서 만약에 주력 검맹들이 만약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더 이상 두렵다 보니까 최대한 유리한 상황에서 싸우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아, 그 부분은 정동훈 선수도 너무나도 그 노련하게 잘 안 싸워줬어요. 여기까지 갔을 때 이미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진 거죠. 애초에 두 번째 게이트를 먼저 들어갔을 때 뭐 하나는 배제했어야 돼요. 다크가 아니니까 과감하게 넥서스 하나 짓고 로보틱스는 나중에 가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투 게이트 들어가서 드래곤 뽑았는데 공격에 대한 어떤 이득은 없었고 로보틱스 따라가면서 빌드 비슷해지니까 옵저버로 정찰 먼저 하고 있는 송경 선수는 경기를 리드해 가는데, 어떤 점에서도 앞서가는 게 없는 장현철 선수가 넥서스라도 먼저 지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고, 결정적인 타이밍에 끝내지 못하면, 마무리를 못하면 역전하기는 힘든 거죠. 그것도 송병 같은 선수에게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승리가 뭐 그 프로게이머 입장에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는, 이게 무조건 좋은 건데 경기 중에 땀도 안 나는 경기예요. 그렇죠. 거의 뭐 연습 경기 하듯이 송병 선수는 플레이를 해줬어요. 상대방의 드라곤 사업 되는 타이밍에 들어왔을 때 아, 그 타이밍에 안 싸워주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송병 선수가 장윤철 선수 입장에서 답답할 수밖에 없고, 송병 선수는 계속 이득 보는 싸움만 해줄 수가 있었고요. 아, 이때 리버 대박이 나오긴 했네요. 네. 프로브 다수를 잡아주긴 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송병 선수의 커질 대로 커져버린 덩어리 병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견제하면서 상대 눈치 보기 바빠요 지금요. 저 최대한 이 병력들도 최대한 안전하게 살려서 돌아오는 것이 미션이 돼버렸죠. 견제는 성공적으로 했지만. 근데 뭐 어차피 뭐 추가 병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야, 스캐럽이 기적같이 막 딱딱 적재수에 꽂혀도 이미 템플러가 나온 이상 어떤 전투의 효율성이란 면에서 상대가 이미 안 되거든요. 그런데 더 부족한 병력으로 리버만 믿고 아무리 환상적인 컨트롤이 나오면 뭐합니까? 이건 역부족이었던 거죠. 네. 자, 역시 송병곤 하이트 연습 끊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3세트로 넘어갔죠. 3세트. 자, 먼저 하이트는 이야, 요즘 뭐 가장 잘 나가고 있는 하이트의 투신 신동원이 나왔어요. 그렇죠. 최근 뭐 신동원 선수의 분위기 너무 좋죠. 프로리그 4연승에 공식전 7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모든 종족전에서 좋은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라서 완전 전천후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저그전에서도 7연패 이후에 바로 5연승을 지금 달려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 정말 신동원 선수의 연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너무나도 관심이 가는 상황이에요. 7연패 이후 5연승 뭐 이런 저그전 이거 바로 지금 은퇴했습니다. 뭐 김정호 생각나게 하는 그 비디거든요. 네, 그것도 하루에 그 화승을 상대로 박준호 잡고 이재동 잡고 대박 터뜨리면서 저그다 저그였던 약한 이미지를 그냥 떨쳐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스타리가 막판부터 그 기세를 이어가고 있고, 다음 대마스는 이제 삼성전자의 이정현인데, 네, 아, 저그 쪽 10개 팀 중에 꼴찌죠 삼성이. 그렇습니다. 저그의 승률도 워낙 안 좋을 뿐더러 최근에 그 신동원 선수의 엄청난 분위기와 비교될 정도로 이정현 선수는 이번 시즌에 4차례 출전해서 1승 3패, 그 중에 저그다저그 패배도 있고 김성태 선수에게 1승을 한 건 물론 있습니다만 딱히 신동원을 이길 수 있는 여지 저그다저그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겠지. 이 정도 외에는 데이터상으로는 내세울 게 아직은 없습니다만 변수, 그 문제의 변수라는 걸 만들어줘야죠. 네. 아무래도 그 피해 능선에서 하이텐토스가 지금까지 나온 선수가 신동훈 선수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신동훈 선수가 피해 능선에서 2승 0패다 보니까 딱 신동훈 선수를 노리고 준비를 많이 해왔을 것 같은데, 그 준비 많이 해온 거 경기로 보여줘야죠. 경기 좀 끝났습니다. 가겠습니다. 피해 능선 경기 시작하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신동호 선수의 지정입니다. 아래쪽 붉은색이에요. 그리고 예마스터는 이정현 파란색. 참 삼성전자의 저그 라인 많이 힘들죠. 승률 12면은 그 종족의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다 부담감을 느낍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저그 라인에 3인방 있잖아요. 차명한, 유준희, 이정현 이렇게 세 명 있는데 그냥 세 명이라도 3인방이에요. 뭐 잘해서 뭐 이렇다기보다는 축구단으로 보면 그냥 세 명이 나오는 선수들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정현 선수가 2승 3패인데 일단 승률 50%를 맞춰줘야 그래도 뭐 연습실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당당히 연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승률 이렇게 떨어지면은 연습실에 연습할 때도 정말 연습할 만 안 나거든요. 그렇죠. 연습해도 이겨도 이게 과연 실전에서 통할까 본인 스스로 확신이 안 서는 그렇죠. 상황이 반복이 되고 최근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정우 선수를 연상케 하는 신동원의 엄청난 승률 거기다가 이제 화승전에서 박준호 잡고 또 에이스 결정전에서 이재동까지 하루에 2승을 챙기면서 특히 그때 이재동의 그 빠른 부드러운 빌드의 공격적인 날카로운 그 공격을 침착하게 15, 12드론 스포닝풀로 막아내면서 운영 싸움으로 이겼거든요. 또 예리하게 또 저글링으로 또 몰아붙여가지고 승기를 따내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저그 대 저그에서의 어떤 불안감을 떨쳐버리는 2승이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자신감을 찾았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 신동원 당연히 이긴다는 생각을 하고 앉아있을 거예요. 네, 자 일단은 이재원 선수가 선택한 빌드가 구드론은 아니고 오버로드 이후의 스포닝풀이고요. 네, 반대로 이제 신동원 선수는 앞마당의 처리를 가져가줬는데 이정현 선수의 이 저글링들로 신동원 선수의 앞마당의 처리를 파괴를 시켜야지 할 만한 것이거든요. 네. 이 구오버드 오버로드 스포닝 풀이 참 애매한 빌드예요. 모든 빌드 상대로 다 할 만한 빌드지만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빌드가 구드론밖에 네. 없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빌드상으로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약간 드론 수가 한두 마리 적어도 저글링 싸움, 뮤탈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굉장한 자신감이 있을 때 딱 저빌드를 쓰면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 빌드의 우위를 일단 신동원 선수가 먹고 들어가는 가운데 딱히 저글링으로 압박할 만한 여지도 없다라는 거죠. 네. 이정현 선수는 사실 신동원 스나이퍼의 이거는 뭐 그 성격이 짙거든요. 제일 무난한 거 하나 준비해도 뭐 하나 있겠죠. 상대가 모든 게 그 하나로 가는 네, 거기에 오버로드로 저글링을 보여주면 안 돼요. 보여주면 안 되고 그래도 앞마당의 처리 빌드 타이밍을 보면 사실 이렇게 무한 반복을 하는 선수들에게는 감이 그냥 딱 옵니다. 이미 저글링 뽑았구나라고 말이죠. 자 이건 뭐 신동원 선수가 저글링만 넉넉하게 생산해주고 저 숨긴 저글링들 저글링 두기 저 저글링에게 드론들이 이제 잡히지만 않으면은 웬만하면은 신동원 선수 페이스로 끌고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최대한 정말 이정현 선수는 머리 쓰고 이렇게 머리 쓰고 저렇게 머리 쓰고 하면서 일단 저글링으로 네. 뭔가 승부를 꼭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굳이 오버로드를 본진까지 밀어넣지 않아도 너의 빌드는 내가 아는데 이정현 선수는 그래도 속기를 바라면서 숨길 저글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동원은 저글링을 또 양갈래로 나누고 이미 이정현 선수의 머릿속에 있어요. 신동원 선수는 빌드상으로는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싸움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해봐야 돼요. 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또 빈틈이 또 생길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다섯 개를 안 보여줬어. 아무튼 보진 못했어요. 신동원이 신동원 선수가 계속 뒤쪽에 있는 저글링들을 계속 미니랩상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뭔가 미심쩍다 이거예요. 네. 자신의 오버로드에 발각되어 있는 저글링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이미 빼놨구나 라고 좀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앞마당 해처리 타이밍상 그걸 알고 있었고 근데 먼저 들어가 저기도 털리면 안 되죠. 시간을 끌어주기만 해도 신동원 선수는 유리한데 이렇게 저글링 막 기습하고 있고 저글링 분산되고 이러면서 저글링 또 모아놓은 두 번째 처리가 빠른 신동원이잖아요. 자 이정현 선수는 일단 이 저글링 두기를 최대한 살리면서 드론 잡아주는 것도 좋지만 최대한 살리면서 상대방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지금 모아놓은 저글링으로 승부 봐야 돼요. 달려서 승부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뽑아놓고 감춰놓고 나눠놓고 했잖아요. 그럼 아까 저글링 돈을만 썼는데 썼으면 뭘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냥 시간이 흐르면은 그냥 이 신동원 선수가 승리하는 거예요. 달려야죠 이정현은. 이정현 저글링 전부 안 갑니까? 아 일본은 수비로 남겨놨나요? 아 지금은 5시 쪽으로 유닛을 빼놓는 저글링까지 합쳐가지고 한 번에 달릴 필요가 있는데요. 네, 조금 더 기다리는 것 같아요. 스파이어 완성 타이밍 이전에 나는 저글링 이만큼밖에 안 뽑았으니까 아직까지는 신동원도 저글링을 계속 맞춰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서 드론 욕심부리는 한 번의 타이밍 그때 한번 이정현이 노려보겠다 이건데 웬만해서는 속지 않고 있는 신동원 선수예요. 그렇죠. 오버로드가 둥둥 떠있거든요. 이정현 선수의 기지 위에 딱 떠있으면서 드론 숫자 체크해주고 게스트 채치 드론 한 개 하는 거 보고 스파이어 안 올라가는 거 보고 신동원은 여기서 그냥 성큰 하나 지어줘도 돼요. 성큰이 아니라면은 저글링만 라바 안 남기고 다 쓰고 있잖아. 저글링만 생산해주면 이거 신동원이 잡는 거예요. 자 이제 한 번에 다섯 방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정현 이게
근데 결국 가야 될 곳은 이곳이거든요. 그렇죠. 가야 될 목적 지점은 하나예요. 올인이 한번 있겠구나라고 이미 신동훈 선수가 감 잡은 상황에서 이정현 선수 어쩔 수 없습니다. 돌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요. 자, 이게 안 가면 앞서서 장윤철에게 여기서 끝장 봐라 끝장 봐라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끝장 한번 어떻게 하고 태크도 비교가 네. 아 라인조차 포지션 예, 이제 보디스면 스파이 완성되거든요. 지금밖에 기회가 없는 이정현이고 네 뚫어야 돼 이정현 선수 싸움으로 뚫어야 돼요. 네. 이거밖에 없어 이정현 네, 눈치 싸움을 채고 잘 싸우고 있습니다만 이정현 뚫을 수 있습니까 네, 이정현 눈치 채고 자리를 잡은 신동원이 정말 무섭네요. 아, 이미 판을 읽었어요. 오버로드가 본진도 가지 않고 앞마당에 도착했을 때 이거는 이미 신동훈 선수가 판을 읽었습니다. 네, 신동훈 선수가 뭐 드론도 여유있게 생산한 것도 아니고 신동훈 선수도 마찬가지로 가스 채취 조절하면서 저글링 생산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역시 수비하는 쪽이 역시 수비하는 쪽도 그런 점이 좀 유리했었죠. 네. 자 이제 뭐 지대공 준비해야죠. 뭐 어? 스파이어는 없고 공대공은 말도 안 되고요. 이제 지대공 뭘 해야 될 텐데요. 자 방어탑 이제 들어간 네 스파이어를 짓습니다. 자 한 번 더 저글링으로 자 스파이어 타이밍 벌려면 저글링으로 뭐 시간 끌어야죠. 저글링으로 좀 여기서 저글링 대 저글링 소모전은 의미가 없고요. 좀 네. 파고들어서 드론을 좀 잡아주시지. 오늘 경기가 굉장히 2차전 3차전은 내가 더 한 수 위야 이런 걸 보여주는 경기였어요. 네 확실히 기세 등등한 선수가 그렇지 않은 선수를 그냥 그냥 내 찍었습니다. 그렇죠. 신동훈 선수가 왜 저그전이 7연패 이후에 6연승이냐 이번 경기까지 합쳐서 6연승을 달렸냐 과감하거든요. 상대가 페이스가 안 좋고 나는 페이스가 좋기 때문에 내가 안전한 빌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앞마당을 과감하게 가져가줘요. 구드론도 뛰었고 구드론도 뛰고 12드론 앞마당도 하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주다 보니까 페이스도 딸려오는 건데 반대로 이제 이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빌드 전체 선택 자체도 너무나도 어중간했고 그리고 저글링 공격 결단력도 좀 많이 아쉬웠네요. 네, 세력세트스가 2대1로 다시 한번 이제 하이틀가 앞서나가는데 이제 신의 정우영 시즌 첫 승 그리고 신동원 계속 자리주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 두터운 하이틀가 시즌 당분지고 줄줄이 나오거든. 큰일 났습니다 삼정은. 그렇습니다. 경기 내용적으로도 뭐 이래지나 저래지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저렇게 수지부지 타임을 놓쳐서 나중에 공격하다가 지는 것보다는 아까 저희들이 막 공격을 외쳤을 때 그때 날카롭게 찌르면서 뭔가 위협을 보여주면서 졌으면은 다음을 또 기억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정말 완패를 당한 것 같아서 좀 씁쓸하겠는데요. 네. 자렉세트스가 2대1로 하여튼 앞서 있는데요. 4세트 그랜드라인 그러니까 어떤 경기에 펼쳐질 것인지 잠시 후에 뵙죠.